시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입니다. <laughs>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laughs>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서른 여덟 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로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나는 안식이니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간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laughs>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거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낳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서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동으로 삼으수미러라 아멘. 아멘. 축복을 선하게 해서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일 성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오늘 또 짧은 예배 시간에 미하마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억매인 짐을 벗어버리고 매일의 감사로서 정말로 내일을 향해서 일어서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혹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일을 통해서 나도 원치 않는 어려움들과 문제들과 또,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뭔가 모르는 답답함으로 지금도 나의 마음들이 눌려지는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가는데 뭔가 모르는 문제들이 계속되어 오는 그런 일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귀중한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일하시는 분은 그리소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금요 전도학교 때 아마 여러분이 전도학교에 참여하신 분들은 파나마의 라우렌시오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보금운동을 선택하고 이분이 침례교 신학교 교수였는데 그 교수라는 자리도 내어 던지고 보금운동 속에 들어왔는데 사실 쉽지 않은 모든 삶들이었어요. 주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핍박도 있고 또 이단에 있는 부분들 때문에 주위에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전혀 그게 맞붙어서 싸우지 않았다는 라거 싸우지 않았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 주시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축복된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중량하선 나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사실을 아는 만큼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제대로 영적인 정체성을 알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싸우시는 그 축복된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음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람 목사님이 다른 것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은 확실한 것이다. 그 영적인 정체성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 사실 그 가정이 복음 운동에 결단을 하고 아마 우리 그 박관희 목사님 사회 보시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2020년도에는 가족 전체가 다 훈련 속에 들어왔어요.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가족 전체가 전체의 비행기 위로를 준비해서 훈련 속에 같이 들어와서 훈련에 임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훈련에 들어오셔서 훈련에 임하고 실제로 그때 계획하기를 훈련을 마치고 나서 선교사 훈련, 선교사 대회를 마치고 나서. 6개월 정도 가족이 여기에 머물면서 훈련 받을 계획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사정상, 그때 당시에 사정상 더 이상 훈련이 지체 지속되지 않아서 결국 훈련을 중단하게 되고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병원에 의뢰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위암이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위암이라는 판단을 받고 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어느 날 자기 마음에 딱 붙잡혀지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금요 전도학교에, 우리는 금요일 저녁에 전도학교를 하잖아요. 마침, 어, 파나마에서는 금요일 전도 어 저녁에 진행되는 부분이 그게 아침 시간이거든요. 자기가 그 메시지 시간에 같이 앉아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목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고통의 긴 터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가 딱 붙잡혀지더라고요. 고통의 긴 터널을 가고 있지만 그 고통의 긴 터널이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그 메시지가 마음에 딱 붙잡혀지면서 그때부터 영적 싸움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결국 수술 날짜를 잡고, 배를 가르게 됐는데, 사실은 위암이 6.4cm가 그렇게 컸었는데, 그게 흐물흐물해져가지고, 그냥 그 위를 잘라낼 필요 없이 그 모든 것을 걷어냈다라는 거예요. 걷어냈다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체험하면서, 복음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아니할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 사실 앞에 서서 여러분의 정체성만 확인하면은 이 일은 누구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속기 쉬운 부분들 이 있다면은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지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놓칠 수 있고 영적 사실을 놓치니까 나에 대한 영적 정체성을 놓칠 수 있다라는.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어디로 쫓아가게 되느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게 돼요. 다른 것 틀린 것인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있어 중량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데,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다른 것을 쫓아가고 틀린 것을 쫓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나 자신이 제대로 영적 사실 을 알고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다른 길을 선택하고 틀린 것을 선택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전부터 우리 안에는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세팅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처음에 예수그를 믿고 나서 이 고민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되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나도 모르게 알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 근세 아래 내가 사로잡혀 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어요. 나는 내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나도 원치 않게 가면 알고 보니까 내가 제 근사에 죄를 쫓아서 선택하고 따라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했어. 여러분 이 고민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사실은. 나도 원치 않게 내 안에 다른 것을 쫓아가는 다른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을 쫓아가는 이미 내 안에 그런 다른 것, 틀린 것들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섹틴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순간순간, 날마다 날마다 현장에서 영적사실과영적인 정체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딸려, 살아서 살아갈 수 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날,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 이영적인 축복의 비밀들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축복들을 확인케 하시는데 먼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인생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해답을 붙잡아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해답을 붙잡아야 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고통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시간 가면 갈수록 고통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그 고통과 문제들이 더 가중되게 되어 있고 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말세일수록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이상한 질병들에 빠지게 되고요 앞으로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정신병들과 우울증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을 고통으로 몰고 가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해방되어지는 귀중한 비밀을 주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기다 붙잡으실 것은 무엇이냐면은 재앙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인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안에 많은 병자, 명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3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요. 5절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에 그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늘 항상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는, 물이 동하도록 물이 움직이는 물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막과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 38년 된 병자들, 한마디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있나요?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절대 불가능 속에 빠진 것이 인생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의일 수 없어요.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 4절에 보면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의 문제가 단순히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이 많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질병 오느냐, 꼭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어요. 또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모든 병이 귀신 들려서 오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귀신 들려서 오는 병도 있어요. 귀신 들려서 오는 병도 있다니까요. 그게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죄로 인한 저주와 제한 가운데 빠진 인생에게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 없이 오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주와 제한 가운데 빠진 우리 인생을 위해서 생명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해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모든 죄,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이 법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생들은 운명에서 해방되는 길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명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의 근세 안에 붙잡혀 있는 것을 말해요 사단에게 눌려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인생은 사단의 근세 아래 붙잡혀 가지고 사단의 어, 근세 아래서 운명 가운데 빠져서 결국 마귀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속에서 왜 우상승배하느냐 사단의 근사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마귀게 눌려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요, 육신의 문제가 오고요, 또이 땅에 살아온 돈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후대들에게도 그 문제를 고스란히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이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했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다는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또이 해답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근세 아래 사단이 만든 운명 안에 빠진 인생이 거기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노예와 속국과 포로에서 회복되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 그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포로로 속국되어서 살아갑니다. 오늘 일제를 보면은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게 유대인들의 명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유월절을 말해요. 유월절은 어떤 절기가 유월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왔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희생자사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고 이스라엘 백년의 노예 생활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절기만 지켜요. 절기만 지켜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노예 상황 속에서도, 어떤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속국된 상황에서도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고, 임만엘를 오시고, 정말로 그리스도로 오신 그 언약을 붙잡게 될 때에 우리는 노예에서 포로에서 속국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해답을 붙잡아야 지금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사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고질적인 문제에 속지 말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붙잡으란 말이에요. 말씀 속에 들어가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38년이나 된 육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도 다 무너졌을 것이고, 정신도 다 무너졌을 것이고, 영적으로 다 무너졌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오랜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 정신적으로 약해지고요. 영적으로 힘을 완전히 잃게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38년이나 되는 고질적인 병을 가진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 어떤 면에서 모든 생각과 정신까지도 다 무너졌고, 모든 삶과 생활과 삶이 완전히 그게 지배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으면은 산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 받으면 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직 한 가지 병 낫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마땅 당연한 것이죠. 오랜 동안 질병 가운데 있었으니까.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오로지 그 질병 속에 빠져나오는 것이겠죠 사실은 그 질병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인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소원이 어디 있느냐 오직 어디 있느냐 병낫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병자가 예수 그리스를 만나서 말씀 들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이 병자가 예수 그도을 만나서 말씀 들었을 때에 그 병이 고질적인 문제가 치유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의 고백입니다. 영적으로 본인이 너무 큰 타격을 받고 힘을 잃게 되니까 완전히 삶의 의욕들이 사라지더라 했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부분들도 당장 영적으로 힘이 없으니 찾아오게 되고, 그 부분들 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죽겠더라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내가 죽겠구나. 안 되겠다. 내가 말씀 받아야 되겠다.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죠. 그래서, 먼저, 주일 당장 예배에 나갈 수 없으니까 수요예배부터 도전했다라는 수협에도 도전하고 영적인 힘을 조금씩 얻게 되니까 주일 예배도 도전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들려지면서 자기에 있는 고질적인 부분들 치유되어지는 사실들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에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육신조차도 무너져가지고 아 이래서 내가 죽게 됐구나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먼저 도전한 것이 수요예배했다라는 것. 그런데 말씀을 힘을 얻게 되니까 주일예배에서 도전하게 되고,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지면서, 잃어버렸던 모든 영적인 힘들이 회복되어지면서, 육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어지는 사실들을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질적인 문제, 그 열쇠가 바로 복음이고, 그리스도고 말씀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문제를 당하면은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문제 자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문제를 그대로 두시고요. 복음을 누리도록 말씀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건 종교인들도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그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종교가 그걸요 요, 주잖아요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뭔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하냐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앞에 서고 주의 말씀을 누리다 보면은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문제 안 되어지는 것을 보게돼요 오히려 그 문제가 아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감사거리구나! 라는 사실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권도 후서 12장 1절에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가시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세 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사울에게 있는, 그 바울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느냐?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은 그 문제를 꼭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는 그 문제가 해결되든 되지 않든 상관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 답을 얻게 됐어. 내가 약할 그때가 꼭 강함이구나.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이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들. 모든 여건들을 다 복음 속에 들고 들어가는 기회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가지고 복음 찾아가는 기회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있다 사건들이 있다 여러 일은 저런 인간관계가 있다 이것은 복음을 찾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애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 힘들게 살아가기 위해서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제한테 와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왔어요. 사실 남편이 전혀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원치 않는 자리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어느 한날 저한테 면담을 요청하서 그래서 제 방에 오라 했어요. 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해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본인의 잘못과 전혀 상관없이 지금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함께 말씀을 10편 31편을 가지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이었는데 다윗이 당한 고난들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나감가므로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약을 놓치지 않고 결국 자신의 문제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정극거리로 나타난 부분들을 10편 31편을 통해쭉 같이 읽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집사님 알아듣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나갔어요. 매일 남편을 찾아갔어요. 가치를 쓸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잠시 잠깐의 시간이 허락되는데, 매일 남편을 찾아가 가지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어요. 매일 찾아가지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어요. 두 부부가 문제가 해결되어 저한테 찾아와서 하실 말씀이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말씀 붙잡고 같이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상관없게 만드시더라는 거.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진짜 그 문제가 해결되어 가지고 그 문제들 속에서 오히려 본인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아 방법을 배우게 됐다라는 거.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힙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지금 어렵게 만듭니까? 복음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심을 붙잡으기를 바랍니다. 그게 묶이거나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갈등하지 말고 복음 붙잡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힘들면요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냥 힘들다 답답하자지 마시고 정말로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평안으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심겨져 있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불신앙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어요.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 안에는 불신앙을 캐내고요. 그 없애는 방법이 뭐냐?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하면 다 말씀했습니다. 나의 마음 속에 말씀으로 망대를 쌓는 것이 우리의 모든 불신앙을 벗어버리는 것이고 사단의 경고한 지위를 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우리 안에 망대로 만들어지게 될 때에 모든 불시양이 꺾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말씀 들으세요. 이런 우리 교회 여러분 치우해서 여러분에게 너무나 중요한 자료들을 전달해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매일 매일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자료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렸잖아요. 가만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그 표지도 이렇 포장이 되어 그디자인됐던지 그냥 말씀 모르겠고 그 표지 보고도 사, 사, 사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 요 그렇게 아름답게 디자인됐는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정말 여러분 정말로 집에서. 한 구절 한 구절 써가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말씀의 망대가 딱 만들어지면서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불신앙들이 완전히 끊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마지막 때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보다 높아진 것들을 정말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도계에 복종하니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뭔줄 아십니까? 이론과 사, 생각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 이런저런 많은 이론들. 세상 여러 가지 여론의 소식들 그게 내 생각이 되어 가지고 나도 모르게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로 우리를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복음을 보다 더 중요하게 이기고 복음을 막고 있었어. 안식일에 이는 것이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복음보다 이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붙잡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진짜 붙잡아야 되는데, 껍데기만 붙잡고, 껍데기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지식이 있습니까? 나에게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지식뿐만 아니라 내 배경과 내 생각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나, 나의 것, 나의 성공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결국 거기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의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역사들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추원합니다 여러분,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딴게 아닙니다. 내가 뭔가 응답을 만들어내고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응답은 정확한 은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은 주시게 돼 있어요.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기를 원하는데 좋습니다. 또 뭔가 응답을 막 받아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응답은 저절로 여러분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응답에 따라오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는 순간에 이 시간에도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창조의 능력의 역사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언약 붙잡게 될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완전하신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죠. 이때부터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요. 그 보호자의 축복과 함께 보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나게 나타나고, 그 보자의 축복이 내게 나타나는 것이 나라라는 것이고, 그 보자의 축복이 내게 나타날 때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거기에 2, 3, 7까지 갈수 있는 빛의 축복이 임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은만몸 잡으면 돼요. 그게 나의 영혼이 살게 되고요. 하나의 님 형상을 해보가게 되고요. 나의 모든 것이 에덴의 축복이 많은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그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돼 있어. 그것뿐만 아닙니다. 나와 현장과 교회의 업에 전무후만 하나님의 답이 나타나면서 과거 시대가 우리에게 큰 발판이 되고 현재 시대가 우리의 이면 계약을 붙잡는 기회가 되고 미래 시대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돼요. 이걸 가지고 언약의 여정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사실을 성도들이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것 따라가고 틀린 것 따라갈 수 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 복음 속에 들어가는, 말씀 속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마음의 소원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나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내 마음에 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유대인의 관심은 율법과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노력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복음을 붙잡도록 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범죄하자 말자, 타락하자 말자, 바로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소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 주신 응답들이 이런 걸음걸음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한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그걸 따라가요. 그걸 쫓아가요. 정말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393 성경의 요약이고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게 내 마음에 보물로 붙잡혀 있느냐. 그러면 그로말면 하나님의 응답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것의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은 악한 사단의 공격 속에서 구원은 받았을지언정 계속적인 사단의 공격 속에 빠져가지고 시험당하고 상처가 왔고 상처 주고 하나님 주신 응답의 축복의 역사는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 있게를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을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리의 모든 문제를 복음 속으로 말씀 속으로 가지고 들어감으로. 지금도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주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